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1월 14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소 때보다 시간이 조금 늦게 지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시장도 오늘 수능을 맞이해서 늦게 또 시작을 하게 되었고, 우리 또 수험생들의 또 부모분들도 많이들 계실 텐데요. 사실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수고했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지만, 그를 둔 학부모들은 그런 말을 듣기가 상당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자,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 그리고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모토로 항상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형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재료, 그것을 선점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의 메가 트렌드와 트렌드를 읽어 나가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급등한 부분보다 급등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에 접근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전 8시 반에서 오전 10시까지는 라이브 방송, 이렇게 여러분들과 채팅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요. 와우밴드와 문자를 통해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추천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비중이나 또는 뭐 목표가 들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AS 시간에 또 제시를 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2시 50분, 그리고 월수는 오후 9시에 항상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방송도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마트밴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제가 출연을 뭐세번 해서 다행히 또세번다 우승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연승에서 그쳤는데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소개 페이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다음 달부터 인상될 줄 알았는데, 요게 가격이 이미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달은 44만 원이고, 그리고 2개월은 88만 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요거를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서, 금요일 하루만, 게릴라 할인 이벤트를 좀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입 전가로 하지 마시고, 내일 15일 날 하루만 제가 얘기를 해 놓을 테니까요. 가격이, 33만 원, 55만 원으로 낮춰지면 그때 한번 가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달 들어보시고, 일단 저희가 이 추천을 하는 종목군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해왔고, 사실 이제 10월 달에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종목도 많았고요. 항상 손절이 균일하게 손절가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뭐 마구잡이로 뭐 손절가를 제가 잡아드리는 건 아니고, 항상 요 정도 선에서 항상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차없이 넘어가면 손절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올라간 종목군들도 많죠. 3,500원 달성됐던 기업들, 신신장 얼마 전에 급등 나왔죠. 이런 것들 뭐 차트 잠깐 보시면, 자, 뭐 신신장 뭐 이런 것도 바닥 권장에서 지금 급등을 한번 크게 했고, 그죠? 근데 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이제 추세대로 이제 넘어가겠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뭐 지금 10월 달에는 가장 핫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젠벡스였습니다. 젠벡스. 뭐 달달이 제가 한 개씩은 꼭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찬가지로 또 11월 달에도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또 나올까요? 자, 나오겠죠.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 종목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11월 달에 지금 진행을 했던 것을 잠깐 보여드리면,
11월 달 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손절 라인에 터치를 한 종목은 없습니다. 다행히 없고. 그리고 지금 보면 11월 6일 날 썬데이 토즈. 자, 이런 종목군도 지금 급등 양상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죠. 뭐 추천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ICD 어제 ICD 우리가 요 ICD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10,000원대, 8,000원대부터 꾸준하게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여기 어느 순간에 지금 17,800원 오늘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요거를 또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제 해서 지금 오늘 또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변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한번 받아보시면서 뭐 같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와이엔텍, 그죠? 10월 25일 날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도 아, 혀가 좀 보이네요. 이런 개들도 오늘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 그만큼 추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랄까 이제 조금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 그리고 매집을 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종목군들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컬러레이 이런 것들은 매수가가 미체결됐는데, 자, 이런 것도 이제 그날 얘기하자마자 뭐 일단 그날 곧장 15%대 급등을 해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 2300까지, 3000까지 단번에 이제 터치를 하는, 그래서 거기에 시장가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때 채팅창에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축하는 드리지만 우리가 여기 수익률 집계하는 데서는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또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싫고 일부 미체결됐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종목군도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내어서 수익률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요런 거를 워밴드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자 이렇게 종목군들을 지금까지 추천했던 종목군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면서 어떤 종목에 어떤 포인트에 추천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앞서서 수익률 냈던 것도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에 제가 조금 강조를 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은 반드시 조금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항상 올려놓으니까 그런 것 종목도 여러분들이 내일 한번 게릴라 이벤트를 한번 활인해 그 이용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고 니케이는 조금 빠졌어요. 0.7%. 오랜만에 빠졌어요, 지금. 환율이 1169원. 자, 환율이 완연하게 이제 조금 돌아섰다, 그죠? 결국에는 환율이 바닥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조금 붙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니까 환율이 반등 나온다. 워낙 약세 기조로 넘어간다면 또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여요? 결국에 수출주가 또 움직이죠. 그죠? 우리나라 수출주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뭐예요? 이제 전차군단이죠. 전차군단. 자, 요런 쪽이 지금 4분기에 또다시 한번더 변화에 대한 요인을 받고 있다. 지금 오늘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났습니다. 옵션 만기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흐름 자체가 좀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옵션 만기 전과 옵션 만기 후는 다르거든요. 종목군의 흐름이. 그런 것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양봉 캔들의 의미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요게 DMR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움직임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캔들 모양이 어때요? 자, 여기에서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오늘 시가,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5일선 밑으로 떨어져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게 저항으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죠.
5일선 밑으로는 안 돼. 다시 붙여서 올릴 거야. 이 말인 거야, 지금.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도 잠깐 보면. 자, 어때요? 자, 5일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다시 붙여서 올려버리죠. 다시 붙여서. 자, 지금,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도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다시 올려서 붙여버리죠. 자, 5일선을 유지를 해준다는 거, 5일선을. 5일선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하다. 이런 강한 흐름 자체가 글로벌 증시를 이끌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 말은 11월 달보다, 11월 달은 개별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12월 달은 또 시장이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두 번째, 연기금 마지막에 매도로 전환됐다. 내일 시장 여파는 어떨까? 라는 건데, 오늘 일단 옵션 만기는 다행히 코스피가 조금 소폭 상승하면서 요 밴드 안에서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크게 진행이 됐고, 외국인도 마찬가지 매도가 좀 더 가열차게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연기금을 잠깐 보시면, 연기금이 매수로 꾸준하게 들어왔다가, 그죠? 매수로 지금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크게 지금 매도로 전환, 동시효과 때 전환되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시장에서 수급 공백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일 시장에서도 이걸 뚫고 곧장 올리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방향성 없는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융 투자만이 상당한 결론적으로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수급적인 공백 자체가 내일 시장에서 조금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는 긍정적 마감이 됐지만 수급은 긍정적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하락 여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KMW 또 급락. 아, 요게 일단 3번 요걸 꼭 봐야 돼. 이제 지금 꼭 봐야 되는데, 자, 5G 바닥 맞나? 오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또 많으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G 관련주, 특히 오늘도 섹터군으로 봤을 때 이 5G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조금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이제 KMW 이런 기업들이 오늘도 4% 가까이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인 뭐랄까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이 KMW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를 이제 우리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실적을 매겨 봤었는데, 실적 자체가 현재 나쁘진 않거든요. 실적이.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번에 크게 출렁거림이 있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크게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 다음에 여기서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에 대한 매도가 또 다시 한 번 더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출렁거리는, 오늘 수급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외국인도 상당히 팔았고 거기에 기관도 상당히 파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자, 오늘 뉴스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뉴스에서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상당 부분 잡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뭐 빠지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는 것이, 자, 저는 여기 이 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힘의 공방이 조금 보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크게 큰 폭의 하락, 계단식 하락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적인 부분 봤을 때는 PR 밴드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 보더라도 한 8배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한 번 더 크게 출렁거린다? 저는 그게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봐요. 일단 지금 8만원 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지금 빠지는데 약 지금 보면 한40% 정도 빠졌죠. 왜냐하면 50% 빠지면 4만 원일 거니까 한 40%, 38에서 4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자, 빠지면서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거래량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것은 빠지면서 누군가는 체결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팔고 있지, 또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 있다. 그런 관점을 본다면, 여기서 사는 것들이 일부 개인들의 물량이 될수 있겠지만,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받는 것도 지금, 자, 이렇게 크게 출렁거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받는 것이 개인들이 산다? 그것은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이 개인들이 여기서 사기 상당히 까다로울 거거든요. 개인들의 심리상 여기서 한번더 반등이 나타나면 그때 접근을 할 확률이 높지, 지금 자리에서는 사는 것은 조금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투자 심리상.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자리 같은 데서 접근을 하면 손절을 조금 더 리스키하게 좀 잡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손절가를 딱 잡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어차피 여기에서에 대한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반등을. 그죠? 반등을 한다면 여기까지는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걸 한 번만에 여기 위로 올라간다는 건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물량이 앞에서 떨어진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돌파를 쉽게 못했던 것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자, 어때요? 여기서 크게 출렁거렸고, 그 자리, 그죠? 크게 출렁거리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 여기 추세대를 아직까지도 못 넘어가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였고, 크게 급등했던 종목군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출렁거렸던, 이런 물량이 크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붙였지만, 단기적인 반등을 붙였지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하단 하방에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들이었습니다. 지금 KM도 물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차트가 이런 뭐 상대 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상대적인 구분해서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KM도 물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앞에 자리 자체를 한 번만에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이 어렵다. 대신에 제한적인 상승은 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 요 종목 마찬가지로 오이 솔루션도 보겠습니다.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신진수권에 대한 거래가 조만간 이루어지죠. 그래서 거기 전까지 지금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보면 하방을 조금 다져주는 형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5G 관련주가 지금 최근의 모습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더욱더 하락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지금 맞고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지, 지금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그냥 흘러내리거든요.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죠. 이런 건 인위적인 하락도 존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붙일 것 같아요. 조금 붙였다가 반등을 조금 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뭐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5G 관련주 반등을 한번 챙겨보자. 근데 그 중에서 이 KMW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 종목 위주의 반등을 먼저 나타나야지만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반등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흑사병 이슈. 잠깐. 자, 백신 담합 수사. 무슨 말이냐? 일단은 흑사병이라는 것이 어제 이슈가 계속되고 됐어요. 어제 뭐 우리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가, 그죠? 저녁에 계속 떠 있던 게 뭐였어요? 뭐 흑사병이, 흑사병. 심지어 흑사병 관련주도 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많이 나타났었고, 오전에 그러니까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떠서 시작했죠. 16%. 15% 떠서 16%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는 모습이었고, 또뭐 있습니까? 뭐 이글벳도 있었고, 또 우리가 뭐 신풍지약 이런 것들도 떠가지고, 그죠? 떠가지고 시작했다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반락하면서 끝나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일단은 그
저녁에 우리가 그런 뭐랄까 투자 심리적인 부분 본다면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자, 흑사병이라는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엄청난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랭킹을 했지만 결국 그 시간에 주가가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럼 오늘 딱 접어들었을 때 결국은 갭으로 크게 떴다는 것은 뭡니까? 갭으로 크게 떴다는 것은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보는 거죠.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우리가 역차를 타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투자를 오늘 자리에서는 사실 관망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정확한 거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흑사병 관련주 지금이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접근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은 보유하고 있던 자들이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지 우리가 신규적으로 오늘 사가지고 추격 매수를 해서 수익 낼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빠져버리죠. 그럼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한 흑사병 관련주에 대한 선택은 상당히 배드 초이스, 나쁜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거기에 또한 가지 이슈를 좀더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검찰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어디 갔냐? 이게 창일 하도 많이 띄어놔가지고 헷갈려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자, 여기에 이제 넣었죠.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의혹 제약업체들에게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업체들이 아까 전에 떠 있었었는데요. 잠깐, 아까 전에 찾아놨는데, 지금. 자, 입찰 담합 수사 우려감이 없고. 아까 회사가 이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네. 일단은 광동제약 넣었죠. 그리고 보령제약, 녹십자, 한국백신, 우인, 메디팜, 파몰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앞에는 상장된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이제 오늘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알벤다졸 관련해 가지고 저도 신고가까지 간다 봤거든요. 오늘 요게 이제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락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했고 여기 이제 여기서 터져버렸는데, 자, 오늘 마지막에 이제 빠졌던 것은 결국에는 뭐 흑사병 관련에 대해서 올랐지만 지금 또 앞에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된 부분이 또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검찰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것은 요즘 검사들 무섭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은 관망에 대한 시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주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담합 의혹이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은 앞으로는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 한동안은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게 검찰 조사라든지 아니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장기적인 악재로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투자 심리가 한번 위축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피하시면서 매매를 하시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D. D 뭐예요? D. 반디국 씨의 D가 뭡니까? 자,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죠.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자, 폴더블 수의 직격탄이다. 자, 제가 이 디스플레이는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 장비주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OLED라고 합니다. OLED. OLED를 LG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OLED라고 표현합니다. OLED. 사실 이게 OLED라는 얘기가 상당히 무식한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또, 이 앞에 AM 붙여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아몰레드라고 표현했죠. 삼성 아몰레드. 이것도 상당히 무식한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AM OLED, 그 PM OLED 이렇게 이제 원래는 전문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몰레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광고도 막 그렇게 나왔었죠. 그게 사실 어법이 맞지 않는 표현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삼성이 이런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몰레드를 앞에 내세우지 않죠. 그냥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현재는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OLED 관련해 가지고 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느냐.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폴더블 관련주를 분류할 때 이 OLED 장비주를 꼭 봐야 된다 했죠. 그 이유가 우리가 폴더블, 요번에 그 삼성의 삼성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도, 자, 휴대폰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 제가 디스플레이 몇 장 들어가 됐습니까? 한 개. 표면에 한 개. 그죠? 그리고 안쪽에 또 한 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쪽에 한 개. 그리고 총 세 장이 들어갑니다. 그만큼의, 뭔가를 이제 많이 써야 된다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왜 OLED 장비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술을 거의 선도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기술을 선도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플렉서블 기술이라든지 뭐 우리가 롤러블이나 폴더블 이런 부분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상당 부분 이제 기술이 앞서 있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이 본인들이 이제 폴더블이나 롤러블 뭐 이런 것들 이제 지금 폴더블도 만들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지만 본인들의 기술로 100%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부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에 대한 회사 자국 내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표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나라 장비를 거쳐서 해야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삼성과 똑같은 디스플레이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기술력을 못 쫓아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런 장비주들이 지금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오늘 특히 반등이 크게 나타났던 것이, 자, 우리가 요 종목군들, 제가 ICD는 항상 강조드렸죠. ICD. SFI고. 그죠? AP시스템, 이런 것들. 자, 오늘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다 붙였어요. 특히 여기 이제 ICD 이런 것들은, 요게 이제 점유율로 따지면 약 95%입니다. 거의 과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했던 거고, 오늘 또 급등이 때마침 또 이루어졌는데, 이런 장비주들은 앞으로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흐름이 추세적 상승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이, 요번에 이제 또 중국이 반도체 굵기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또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주가가 항상 올라왔습니다. 최초로 2014년도에 그 중국이 반도체 굵기 1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이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 말고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어떻게 움직였었느냐. 자, 보십시오. 그때 중국이 한다는 얘기가 하고 난 다음에 2014년도에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버려요. 이렇게. 그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차라리 봐버렸다는 거죠. AP 시스템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APS 홀딩스를 봐야 되죠. 이거. 왜냐면 이때는 분할하기 전이니까, 보십시오. 언제 올랐습니까?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 16년을 이렇게 올라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ICD도 2015년부터 시작,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올랐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흐름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이 흐름이. 그래서 지금 장비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업황적인 부분에서의 상당한 변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앞으로도 D, 반디국 시의 D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는 일단은 1번은 MVH 코리아.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런 것들은 원래 하려고 하다가 제가 방송에서 못했던 것이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거래량이. 오늘 거의 10만주 정도 터졌는데 조금 소외된 종목이거든요. 그 분봉을 보면 조금 빕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유튜브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만들어 보는 의미에서 뭐 요걸 가지고 왔고, 요게 이제 클린룸 아시죠? 반도체 클린룸.
고 관련 업체고 또 최근에 이제 보면 조금 고급차가 될수록 뭐 이렇게 도로에 대한 진동이나 아니면 소음 자체 유리 접합 유리를 써가지고 조금 소음을 조금 줄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이 MVH 코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 회사가 그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작은 기업이. 자, 우리가 여기, 자, 보시면, 여기 딱 넣어 있죠,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여기 이제 방음제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딱그 소리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잘안 나게끔 하는 것들 아시죠?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것들 그런 것들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업체가 앞으로에 대한 변화 주가가 좀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여기 첫 번째로 MVH 코리아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썬데이 토즈. 자, 썬데이 토즈가 제가 볼때좀더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갈 거라 보거든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4분기 성수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 자, 파미셀 아난티. 자, 파미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 추세를 여전히 이제 만들어 가는 거. 앞에서 첨성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 한번 빠졌다 다시 올라왔다가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빠졌어요. 저는 하방이 어느 정도 경직된다 보고요.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더 붙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아난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협주, 제가 유일하게 4분기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첫 번째 뭐였어요? 정치 테마주. 그죠? 정치 테마주. 기억나시죠? 10월 22일날 영상. 자, 그또 뭐였어요? 반디국시. 잘 갔어요. 반디국시도. 근데 유일하게 한게안 그래요? 지금 경협주입니다. 경협주 저는 12월 달에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안 올라갔을 때, 우리 지금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도 편하고, 여기서 급등할 수도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경협주들, 특히 금강산 관광주를 조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핵화하고, 그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참고해서 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보셨고, 다시 한번 더 수험생을 둔 학부모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겠고요. 내일 하루 게릴라 할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가입하셔가지고 한달 동안 또는 두달 한번 서비스를 받아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런 매매 재료 자체 요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통계를 항상 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뭐 오늘 내일 하시더라도 이때까지 추천했던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매매에 대한 타이밍도 잡아보시면서 강조를 했던 종목군도 함께 꼭 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